지금 저는 37주 6일 차입니다. 실감이 안 나요. D-Day를 15일로 바꾸고. 아, 뭐가 이렇게 엄청 묻었네. 저의 OTD 아니고 SOTD, Stomach of the Day. 와, D-Day 15일 남은 배. 와우. 미루고 미루던 출산 가방을 싸려고 왔습니다. 사실 어느 정도 많이 쌓아놨어요.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, 그러면 얼마 전에 출산 수업 받았을 때 받은 책인데요. 여기 안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저는 사용했어요.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요. 용품을 담았습니다. 전화 캡닛팩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안대라든지 수유 나시, 수유 브라 두 장 정도 챙겼고요. 팔목 보호대 그리고 겨울이니까 따뜻한 양말 이런 집게나 머리끈 같은 것도 유용하다고 해서 챙겼고요. 넷버밤, 칫솔 그리고 여행용 가글, 치약, 뭐 바세린, 이어플러그, 립밤, 크림. 이게 원래 치질용인데 회음부 찢어진 데도 좋다고 해서 얘도 챙겨갑니다. 그 다음에 그레이넌스에서 이런 거 준다고 하더라고요. 얘는 집에 두고 쓰려고 따로 챙기지 않겠습니다. 도넛 방석도 챙겨갑니다. 아 맞다, 돌아올 때 입을 염려하고 챙겼습니다. 그 다음은 테니스버. 이거 뭐라고 하더라? 이 안에다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. 이 빗, 진통 올 때 이 빗을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된다고 들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한 스피커. 자주 그리한 것들은 펜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충전기. 그리고 저는 프로틴바랑 이런 스낵 같은 거 챙겨가려고 해요. 그 다음은 아기 거. 아기 모자랑 손싸개, 아기 옷 두세 벌 정도? 베넷 쪽으로 제가 만든 것도 들어있고요. 손기저귀 한 장이랑 아기 손수건 한 두 장인가? 세 장만 챙겼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아기가 사용할 얇은 담요 하나랑 두꺼운 담요 하나씩 챙겼습니다. 제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 모유수유할 때 쓸 수도 있는 뭐라고 하지? 수유베개? 영어로는 nursing pillow. 그리고 이건 그냥 저희는 폴라로이드를 챙기려고 해요. nursing chair, 수유의자입니다. 다들 적극 추천하더라고요, 얘를. 저희는 스트라티브에서 장만했어요. 여기가 편하네요. 여기서 영상을 찍어야 돼요. 이 체크리스트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샘플들이 있어요. 페델라 쪽쪽이, 넬싱 팩, 세라필 베이비 로션, 허기즈 물티슈 샘플. 이 중에서 저는 허기즈 샘플이랑 이 로션, 수유 패드 챙겨가겠습니다. 끝! 또 베이비즈 라스피, 닥터 브라운 젖병, 수도 크림. 이거 다이퍼 크림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쪽쪽이, 수유 패드랑 모유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백, 워터 와이프, 물티슈 샘플, 노즈 와이프. 여기에서 저는 이 다이퍼 크림 혹시 몰라서 챙겨가 볼게요. 그리고 마지막 허기스. 딱 요렇게 들어있어요. 뉴본 다이퍼스. 이렇습니다. 제가 챙겨가진 않을 거지만 병원 가서 달라고 할 건 몇 가지가 있는데 회음부가 이제 부었을 때 진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아이스팩, 담요, 페리버터, 엑스트라 베이비 다이퍼. 근데 그레이넌스에서는 청기저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티슈도 받아서 우리가 물에 적셔가지고 쓰는 그런 물티슈라고 해요. 막상 가면 얼마나 쓰고 오게 될지는 저도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저의 출산 가방은 여기까지입니다. 실화네요. 혹시나 캐나다 알버타에서 출산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Hey. 할수 있다.